이제 막 이채익 의원하고 지금 정진석 의원 두 번째로 얘기하는 중이고요. 저 일단 원내대표가 우리 중진 의원님들 의견을 좀 비대위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듣겠다고 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. 아직 얘기 안 됐어. 저는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먼저 나왔습니다. 말씀하셨나요? 아직 저는 안 했어요. 안에서 인사 추천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. 아직 그 인선 구체적인 인선 얘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. 조금만 더 지켜주시죠. 지금은 말씀드릴 게 없는데. 지금 어떤 얘기? 네, 이제 보통 기준을 비대위원장 기준이 뭐 당내 인사를 하는 게 좋겠느냐, 당외 인사를 하기 좋겠느냐에 대해서 한 분이 말씀하셨고요. 또 한 분은 지금은 정기국회 시즌인데 굳이 이게 짧은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야 되겠느냐. 혹시 원내대표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때니까 원내대표가 그 역할을 맡으면 안 되겠냐는 말씀을 지금 하는 중이었습니다. 비대위원장 그 임명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도 혹시 안에서 그게 아직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. 아직 이름은 거론된 경우네. 네네. 지금 아직 이제 의원들 얘기를 의견을 들어보고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. 박지수 의원은 그 보도 자체 잘못된 건가요? 네. 박지수 의원은 아니요, 그 얘기는 아직 없었습니다. 안 했어. 네, 좀 더 지켜봐 주시죠.